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.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비즈니스 같은 짜증은 짜증을 좋다하죠. 5% 하면은 20명에 한 명꼴이 있다는 것은 동료의식이 안 생깁니다.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군대를 운영할 때 25% 여군 수준 되니까 성문제가 없어지고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더라, 남자 군인들이. 그래서 여성을 빨리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. 여성은 제도적으로 그래서 늘리라는 법률 규정을 늘리라고 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마 또 왜 끝까지 다 해도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비밀도 아니잖아. 음주 문화의 또 회식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남녀 군이 같은 장소에서 회식을 할 경우에는 차차 상급 지휘관까지 허가를 받고 회식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그 규정을 어긋나서 회식을 하고 남녀군이 도절제한 분위기가 없는 회식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여군들에 의해서 회식을 몇 시까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거래. 그러니까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. 나도 딸만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가지고 딸 하나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 하나 그거 하는데 굉장히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뭐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걔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한데 왜 당신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못 믿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야. 그거는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.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. 그런 것을 좀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남녀가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좀 항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좀 앞을 다 해보니까 연배가 아 이거는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좀 이렇게 보면은 애가 좀 그런 그 면이 있다면 불러갖고 조용히 사전 예방 교육을 좀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 난 다음에 뒤처리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.